빨간 마을 위에 빨간 우체통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우체통은 빼온 아저씨가 일일이 찾아가기 어려운 산속 집들과 우편물을 주고받기 위한 창구여 통로였습니다. 자, 편지 하나하고 엽서 하나. 그런데 그 빨간 우체통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장님이 우체통을 열 때마다 나뭇가지며 마른 잎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요놈들 이것도 장난을 쳤구만. 이장님은 당연히 동네 장난꾸러기들 지시려니 하고 지푸라기를 치우고 또 치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을 열던 이장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체통에 나뭇가지를 늘어놓은 범인은 개구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곤줄박이 부부가 우체통을 보금자리 삼아 예쁜 알을 낳아서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있자. 이걸 어쩐다. 그래. 이장님은 빨간 우체통을 당분간 곤줄박이 부부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우체통엔 새가 둥지를 틀었으니 우편물을 우체통 옆에 꽂아주시오. 사정을 모르는 집배원이 우편물을 넣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하다며 함부로 열어보는 걸 막으려고 튼튼한 자물쇠도 채웠습니다. 얼마 후 그 빨간 우체통에선 어린 새들 지저귀는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